인티저의 빼기입니다. Subtraction of integers. 인데 인티저의 빼기는 뭐냐니까 adding the opposite. 그러니까 opposite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opposite은 반대편이죠. 반대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었죠. 그렇죠?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 2 쭉 이어지어서 나가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이쪽도 쭉 이어서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숫자 같은 숫자의 부호만 다른 것 같은 숫자의 부호만 다른 것으로 opposite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의 opposite은 3, 3의 opposite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integer의 빼기는 opposite을 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a-b는 a에서 b를 빼는 것은 a에다가 그 opposite인 b의 opposite은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를 더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a-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입니다. 그죠? b와 마이너스 b가 서로 opposite이 됩니다. 그죠? 왜 이게 되는지를 같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단 a-b는 c죠. 그죠? 그리고 a는 b 플러스 c가 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되죠? equal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다가 똑같은 것을 한번 대줘 보죠. c를 대줘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됐나요? a-b에서 c를 다는 게 아니라 b를 대줘야 되겠죠? b를 대주고 여기도 b를 대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와 플러스 b 합쳐서 제로가 되고 없어지고 따라서 a는 c 플러스 b 혹은 b 플러스 c가 되죠. c 플러스 b는 b 플러스 c와 같습니다. 여기서 a는 b 플러스 c가 된 상황에서 각기 또 양변에 마이너스 b를 한번 대줘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b와 마이너스 b가 상쇄되어서 없어지게 되면 a 플러스 마이너스 b는 c가 됩니다.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논리적 전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예를 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한단 말은 마이너스 3을 더한단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3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4와 4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5.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뺀다는 것은 그죠? 그것은 더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5입니다.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4 플러스 5 돼서 9가 됩니다. 반대의 반대는 나라 말이죠. 그죠? 따라서 7 마이너스 3. 7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마찬가지 7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따라서 7 플러스 3이 되어서 이거는 10이 됩니다.